경제와 인간을 탐구하는 경제인문학 지식쇼 북카데미. 지난 시간에 이어 중앙은행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시 유럽은 이미 중앙은행이 정부의 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던 시기잖아요. 그에 비하면 미국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자들이 모여서 건국했기 때문에 강한 중앙집권적인 정부보다 연방체제들을 원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건국 초기에 미국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주정부의 견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국민 권력이 좀 집중될까 우려해서 중앙은행 설립을 반대한 노차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전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은행은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설립 이전에 영랑은행 모델을 본딴 은행이 설립된 시기가 두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1차 미국 은행인데요.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제안으로 1791년에 필라델피아에 설립이 됩니다. 이 은행은 20년 동안 의회의 허가를 받아 화폐 발행이나 아니면 정부에 대한 여신 업무를 수행했어요. 물론 초기 중앙은행들이 그랬듯이 민간 상업 금융 업무도 병행을 했습니다.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20년 후엔 어떻게 되었나요? 20년 후인 1811년에 중앙 집권을 우려하는 연방주의자들의 반대로 재인가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두 번째 중앙은행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제1차 미국 은행의 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 중앙은행이 설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영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이 이렇게 나면은 수출이 잘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가 정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지게 됐고, 그래서 1816년에 제2차 미국 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제1차 미국 은행과 똑같이 20년인가를 주는 조건이었고요. 그 업무도 유사했습니다. 이번에도 20년 후에 재인가가 되진 않았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1836년에 의회는 재인가 허용을 결의하긴 했어요.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는 자유은행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유은행 시대는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은행들이 자체로 지폐를 발행했던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중에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됐고요. 결국 신용 불안과 같은 그런 금융시장 혼란과 은행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07년에 큰 금융위기가 터져요.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은행들의 뱅크런이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월스트리트가 붕괴 직전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은 금융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한 번쯤 돌아보셨을 거예요. 당시 금융왕이라고 불렸던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제금융을 조성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에 긴급 대출을 제공을 해서요. 금융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죠. 금융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계기로 해서 다시 중앙은행 설립에 대한 주장이 또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914년 12월에 연방준비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12개 주에 연방준비은행을 설치하고요. 수도인 워싱턴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두는 형태였고요. 당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역임하게 된다면 독립성이 좀 보장이 잘안될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재무부 장관이 현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1935년에 승인된 은행법에 따라서 연준이사회에서 재무부 장관을 제외하게 되고요. 이사회 임기도 14년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영어 약자로 FOMC잖아요. FOMC도 이때 설립되어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오늘날과 같은 그 지배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발권은행, 정부의 은행, 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물가 안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사실 물가 안정은 오늘날의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고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금본위제였어요. 이 금본위제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에 보관해둔 금액만큼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죠. 물론 전쟁 비용이 필요한 시기가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때는 화폐 발행을 남발을 해가지고 물가가 크게 불안했던 그런 시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통화가 안정됐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금 1온스에 35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 환율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환율도 물가도 안정적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1971년에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변동 환율 체제로 변화되잖아요. 1970년대 1차, 2차 소비파동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큰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에서야 물가 안정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70, 80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그 중앙은행법에 물가 안정에 대한 책무가 부여가 되고요.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됩니다. 현재는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물가 안정 목표제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물가 안정 목표제란 물가 상승률 목표 수치를 미리 제시를 하고 이에 맞추어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물가 안정 목표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해서 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인데 왜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가 0%가 아니라 2%인가요? 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왜 그러냐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쁜 것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디플레이션은 진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0%보다 만약에 살짝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해가 통화정책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0%라고 하면 사람들이 소비나 투자를 갖다 미래로 미룰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경기가 좀 부진한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는 목표 수치를 미리 공표하는 설명 책임이 있잖아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가가 널뛰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에게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해야 정책 목적이 더욱 명료해지고 국민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주관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중앙은행이 목표치를 공표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총재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최종 대부자 기능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긴 맞는데요. 현대 중앙은행의 책무인 금융 안정은 과거 최종 대부자 역할과는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된 거예요.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의 중요성이 더 부각됐는데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사후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전적인 예방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위기 소방수 역할을 주로 했잖아요. 이거보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위기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후 대처는 물론이고 사전에 이제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런 금융안정 관련 기능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대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는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을 도모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 국가들은 300년 넘게, 미국은 100년, 우리나라는 70년 정도 됐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중앙은행의 책무는 계속해서 더 확대되고 더 구체화되어 왔고 그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배성준 교수님 모시고 중앙은행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배성준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은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